한편, 북가주 지역 주상원 11지구에 출마한 제인 킴 후보는 부재자 개표 결과 경쟁 후보 스콧 위너에 밀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아직 당일 투표에 대한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락을 결정하긴 이른 상황입니다. 제인 킴 후보는 앞서 예비 선거에서는 초반 열세를 뒤집고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바 있어 이번 개표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